혼자서도 당당하게 전주 독립여행은 골목에서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 비밀문 같아. 와, 무슨 비밀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머, 뭐야. 어,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책이 굉장히 많네요. 아, 여기 어디예요? 1인 출판이나 아니면은 소규모 단체에서 만든 독립 출판물이 있는 이제 독립 서점이에요.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솔직 담백한 책들을 만납니다. 출판사를 거치지 않은 책들은 한 권 한 권 작가의 개성이 가득한데요. 이게 책이에요? 네네. 우와. 아, 이게 열어보니까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이런 거 저 좋아요. 글 많이 없고 그림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것도 특이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해 주신다면. 미취업자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어머, 이거 딱 오늘 저한테 어울리는 책인데요? 네. 미취업자 독립선언.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보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날 차용해 주는 곳이 없으니 내가 알아서 잘해보겠다. 그래, 나도 오늘 독립여행이니 혼자서 나도 알아서 잘해보겠다. 저를 위한 책 없나요? 세 권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야, 요 모양 요 꼴이 제목부터가요 마음에 딱 와닿아요. 근데 여기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공간은 2층 커피숍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혼자 책을 읽으며 모처럼의 자유시간. 친절한 그 시간 그게 가끔 그립다. 올해 나는 띵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생생삼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 먹은 배달 음식 중 최고는? 아, 너무 많은데. 침착하자. 자, 족보 세트 맛있겠다. 땡초김밥 캬, 끝내주지. 먹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 먹을 거 생각하니까 배고프다. 일단 배나 채우러 가야지. 아, 배고파.